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에이셋 부스트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지? 얘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자면 정말 정말 쉽게 말하자면 에이셋이라는 칩이 있는데 이 칩을 이제 이 반도체가 뭐 주어진 뭔가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CPU 오버클럭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그러니까 같은 이두 가지 칩이 있다면 이 칩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개발자 중에서 한 명이 깨달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니까 진짜 설명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해드려도 돼요. 왜냐면 이게 맞아, 맞아. 바로 설명, 왜냐면 너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 4일 전에 나온 얘기예요. 3달 전에 나왔는데, 좀 아직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양측 의견이 좀 맞서고 있어서요. 크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비트코인은 가장 힘센 사람들이 개발자랑, 그러니까 코딩하는 분들 있죠. 개발자랑, 그 다음에 한쪽에는 채굴자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센것 같지? 응, 맞아. 얼마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서로가 좀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다르거든요.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프로젝트 왜 참여를 하냐면, 정말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고, 새로운 경제학적, 뭐 사회적 실험이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고, 재밌는 프로젝트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간 이상적이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컴퓨터 공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채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채굴은 완전한 비즈니스맨이에요. 딱돈 얼마 넣으면 돈 얼마 나온다. 딱 이게 확실한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왜잘 됐었냐면 이 두 사람 다 이게 이기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되도록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이두 그룹 간에 좀 약간 대립이 좀 심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약간 서로 다른 그룹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다. 그리고 약간 하나의 사건이라도 보는 시선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간단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오해라고 해야 하나? 지금 전쟁이 난 이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는 것이 블록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아식 부스트를 쓰는데 아식 부스트를 쓰면 자기들이 평소보다 30% 더 많은 양을 채굴을 할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 포크로 해서 세그윗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30%를 더 이상 못 본다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내가 굳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 방법을 다른 사람이 이 방법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참고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진이 진짜 낮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너, 썰 풀기 전에 아까 외국에 사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배경 조금만 얘기할까? 배경? 그러니까 난 이건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저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보다 한국에만 있어도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쵸? 정말 많이 계시고 저희는 뭐 영훈이는 너는 그래도 컴퓨터 공학 수학 전공이지만 저는 인문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춤을 추다가, 그전에는 컴퓨터 코딩을 좀 손을 댔는데, 이걸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막 힘들다 해도 저는 진짜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그런 쇼를 만드는 걸 원하고, 또 이거를 인내하고 배우시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과 문과 나눠놓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과 문과 애당초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치. 모두 배우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뿐? 맞지? 그래서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야, 너 이번 주에 그 화나가지고 페북에 올린 거 있잖아. 그거 좀 말씀을 드릴까? 은행 계좌. 여러분, 제가, 왜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은행에 갔어요. 제가 원래 집은, 그러니까 주소지는 그, 서울로 돼 있거든요. 서울인데 지금 사는 곳은 수원이에요. 근데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 계좌를 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형한테 그냥 은행 계좌를 안 만들어 준다는 거야. 맞지? 또왜 물어봤더니 아니 서울 사시는데 수원에서는 원래 못 만듭니다 이러는 거야. 말이 되려고 말이 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에 가서 가려고 했어. 근데 서울에 갔더니 최근 한달 동안 계좌를 만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런 거지. 이제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계좌 개설 자체를 기준을 엄청 높인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달 전에 만들잖아? 그러면 어떤 은행을 가도 계좌를 못 만들어. 계좌 못 만들고 굳이 또 하자면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신분증 당연히 갖고 가야 되고요. 이 계좌의 목적을 또 설명을 하는 문서를 갖고 가야 돼. 증빙 문서를.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는 월급 명세서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 모임을 한 어떤 모임에 약간 회비를 걷는데 써. 그러면 그 모임의 회칙을 갖고 가야 돼. 그 모임의 회칙을 갖고 가서 증명을 해야지만 아, 이 계좌를 쓰는구나라고 계좌를 개설해 준답니다. 그래서 참 엄청 규제를 근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규제냐면 그거에 대한 규제예요. 그 뭐지?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요. 대포통장. 대포통장을 정말 많이 만들어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 자체를 금지하려고 아예 통장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정말 이거 보고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그랬던 거지. 그냥 페이스북에서 완전 욕하고 막 그랬죠. 너무 아니야. 일단 규제가 너무 후진적이고요. 너무 대충 만드셨고. 생각을 너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핀테크 하는 분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이런 조그만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사용자도 불편하고, 공인인증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공인인증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아니지. 왜냐면, 인증 방식은 다양한 걸로 쓰되,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딱 어떤 인증을 써라 딱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경쟁력 차원이 문제가 많지. 소비자한테 많은 이제는 그 문제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책임 안 지잖아. 왜냐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필요한 걸 다시 느꼈지. 솔직히 요즘 인터넷 뱅킹 하고 엄청 많이 하는데 규제가 너무 진짜 약간 옛날 거여가지고 여러분이 좀, 참, 이걸 비트코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 사생활 보호, 익명 보장,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걸고 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상점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상점에서 물건을 주고 산다고 할때
상점이 거기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상점을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상점은 나한테 중요한 거는 돈을 받을 수 있나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KYC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KYC가 이제 투자자 성향 파악 이건데 쉽게 말하면 그 고객 그 개인 정보를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AML이라고 자금 세탁 방지법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 등록하실 때뭐 주소도 넣고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갑 주소잖아요. 지갑 주소 뒤에서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누군가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비트코인은 그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걸 얘기해. 제 친구가 미국에서 창업을 해요. 근데 창업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송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투자자로 뛰어들고 싶다면 그거를 못하죠. 왜냐하면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송금을 하는지 밝혀야 되잖아요. 밝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받을 텐데 지분을 받을 텐데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한테 비트코인으로 그냥 보냈어요.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니까 좀더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도 비트코인 투자도 좋지만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나그네님 땡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신조어님 혹시라도 제가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세요. 코인 마켓캡 들어가시면 여기 비트코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옆에 이 그래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 뭐 마켓캡은 끄시고 미국 달러 대 비트코인을 했을 때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더리움을 눌러도 같고요. 제가 올린 비디오 중에서 코인 마켓캡 사용하는 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님, 불법 자금 유출 아닌가요?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 돈을 제 친구한테 보내는데 거기서 불법 자금 유출할 게 뭐가 있나요? 당연히 정부 기관이 있으면 정부 기관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정부 기관이 저를 대신해서 돈을 보내고 있지 않는데 제가 직접 보내는 건데 자금 유출할 게 뭐가 있어요? 세금을 못 뗀다는 거? 근데 세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때 떼는 거지.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나그네님 땡글 정말 열심히 사용하시는 듯. 탱글 정말 좋아요. 탱글에 많은 게 있고 좀더 전문적인 정보가 많아서요. 탱글 보시면 그 다음에 책 읽는 건 저는 엄청 추천드리거든요. 책 같은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고요. 네, 책을 한번 쭉 훑으면 기본적인 좀 이론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탱글에 가셔도 약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좀 간단한 책 같은 거 보시면은 저희가 페이스북에 그래서 리딩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책 나올 때마다 뭐 많이는 못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좀 쉬운 책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쯤 하면 다 얘기한 것 같아서 정진식 증명이 공개된 블록체인의 정보를 확정했는데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건 지캐시 블록체인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투자한 자산들 순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 어떤 게 투자한 게? 그러니까 투자를 자기 그 내가 투자한 총 자산의 퍼센트를 따졌을 때, 크립토커런시 안에서 투자한 자산의 퍼센트를 따졌을 때,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고 있는 게 이더리움, 그 다음에 많이 들고 있는 게 지켓이. 뭐 블록체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투표할 때 그렇게 썼으니까 믿을만 할걸? 영지식 증명 말씀하셨는데, 아, 영지식 증명이 가능한가? Zero knowledge proof? 그니까, 아. 일단은 뭐, 자기가 아예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시온, 영, 시온, 시온님이 세그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그위트. 세그위트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세그위트 정리해서 또 올려드려야 돼, 솔직히. 아, 근데, 아, 이거 세그위트 하면 진짜 머리 터지지. 야, 영훈아, 참,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너는. 세그위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뭐야, 포크할 때 어떻게 포크해야 되나 생각해? 나는 하드포크. 얼리미티드? 얍. 아, 진짜? 얼리미티드는 내가 좀 더 뭔가 반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익스텐션 블록 말고? 익스텐션 블록이 뭐야? 익스텐션 블록이라고 이번에 비코인 쪽에서 새로 낸 거 있거든. 이것도 큰 뉴스야. 비코인 쪽에서 새로 낸 건데 세그윗도 아니고 얼리미티드도 아니고 2메가바이트 블록 사이즈 증가시키면서 세그윗 기능 넣는 거야. 아, 야, 나 그거 들어봤어. 아, 세그윗은 좋긴 한데 솔직히 채굴자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아씨 모르겠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나 옛날에는 세그위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세그위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스케일링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트랜잭션 말리어빌리티, 그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제는 좀 깔고, 이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이제는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이 왜 그거를 막 반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하는 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자가 또 인센티브가 잘 안 나오면 힘들거든요, 비트코인은. 채굴자라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돈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어려운 시스템으로 갔을 때, 네, 정말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력했던 게 누구나 채굴할 수 있고, 그거는 정말 단순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었던 건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은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게 되면은 결정도 내리기가 좀 힘들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비트코인은 95%는 넘어야지 하나로 가는 시스템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그위트 같은 거는 좋긴 한데, 일단 좀더 아직은 계속 설득하려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세그위트 자체는. 세그위트는 뭐 블록 사이즈를 늘려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치유되신에 대해서. 아, 너가 언리미티드, 너가 하드포커야? 아. 치드시웃 같은 경우는 님이 또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건데, 채굴자들이 왜 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요즘 ASIC 부스트라는 거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ASIC 부스트는 뭐냐면, 세그윗에 동의를 해주게 되면 채굴자들의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얘네가 세그윗을 동의를 안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어라든지 그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너네 이거 봐라, 세그윗 안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몰래 근데 하드웨어 부스트 달려가지고 뭐 비트코인 수익 20% 늘린다더라. 근데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마진이 작기 때문에 수익 20% 하면은 실질적인 순이익은 엄청 많이 증가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 체인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ASIC 부스트를 만든 사람도 특허를 등록을 했잖아요.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해고자들이 중국에 또 있는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만 접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의 좀 시각이 안 드러날 수 있어서, 네, 세그리티 왜안 하는지는 좀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때 옛날 나는 들은 게 이제 홍콩 합의라고 그때 다 모여서 합의 보려고 하다가 망했잖아. 망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5월 달에 한번더 모임을 가지기로 한 걸로 약속하기로 한 걸로 안 돼? 모여서 단판 짓기로. 그렇게 아마 좀 그래야겠지 또. 그 근데 아케님이 이제 비트코인 하드웨어 날라가면 전부 날라가나요? 이게 어떤 점이시죠? 하드웨어 원래 말하시는 건가요? 지갑? 아니면 뭐 채굴기 얘기하시던 건지. 네. 에이스기 장벽이네요. 걔는 그냥 샤이용유 하드웨어 랩에서 연산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연산을 지금 ASIC 부스트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드웨어 하드웨어 자체 설계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에이식 부스트가 원래는 소프트웨어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그거를 이제 비트메인에서 하드웨어화 시켰대요. 서킷으로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뉴얼 상에서는 안 뜨는 거지. 근데 그건 주장이에요. 지금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비트메인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가 맞는지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마티님,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 날라가면 전부 날라가나? 네, 전부 날라가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지갑이 아니라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제일 중요해요. 개인 키가 유출이 되면 하드웨어 지갑이든지 소프트웨어 지갑이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개인 키가 유출되는 그 순간에 그 이제 하드웨어 지갑은 개인 키가 그 하드웨어에 달려 있는 거고요. 개인 키를 예를 들어서 뭐 군대 다녀오셨다면 군대에서 인터넷 접속 안 하는 컴퓨터에 다 넣어두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컴퓨터에 넣어두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지갑이 중요한 거고 개인 키가 날아가면 제 컴퓨터에 넣은 거라도 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멀티시그라는 게 있어요. 잠시만 적어드릴게요. 멀티시그 같은 경우 지금은 키 하나로 그냥 하나로 로그인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키를 한 여러 개 만들어요. 세 개를 만들어서 이 중에서 두 개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로그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드웨어 두 지갑을 두 개를 만들고요. 하나는 키는 그냥 컴퓨터에다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세개 중에서 자기가 두 개만 있으면 자기가 돈을 뺄수 있게끔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지갑 하나를 잃어버려도 나머지 하드웨어랑 자기 컴퓨터에 저장된 그, 성능이 이상한데, 그게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두 개를 사용해서 또할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복잡하고, 그런데 방법은 또 있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잃어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 지갑을 대부분 쓰는 데가, 기업들도 쓰고 개인도 많이 쓰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ICO를 통해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거를 하드웨어 지갑에 넣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지갑을 금고에 넣어요. 가장 안전하죠. 아마 나중에 또 보관해주는데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오케이. 나그네님, 저는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돈 생기면 매수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요. 네, 저도 비트코인을 활용 많이 하고, 이더리움으로 근데 송금을 빨리 해야 되면 이더리움으로 송금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송금이 유일한 가치라는 거. 최대형 시연님, 개인 키를 3개 정도 만들어서 그중 2개를 한시 접속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JSON 파일을 날려도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렇죠. 시어디영 시원님 정말 많이 아시네요. 근데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저희 페북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는 항상 쇼를 다른 분들 의견도 실시간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의견도 굉장히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투자자의 의견 왜냐하면 이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다방면의 사람들의 관점이 다 필요한 거여서 저희 페북 개인 메시지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쇼에 꼭 저희 쇼에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초청하고 네,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정말